유럽 우주국의 태양 궤도선이 태양의 극지역 관측을 목표로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가 됩니다. 대기권 돌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태양 궤도선은 대기권에서 불타 소멸됩니다. 미국의 우주군인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지구로 향하고 있는 비행물질을 최초로 포착합니다. 자연물질일 수도 있다는 내부의 의견도 있지만 이 의견은 금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미국 국방성, 일명 펜타곤에서는 야심한 시간에 각 우주기관에서 도착한 전화들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를 포함한 우주기구와 공군기지, 레이더 센터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도착한 것이죠. 펜타곤 지하벙커에서는 긴급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연이어 보고됩니다. 해당 미확인 물체는 지름 500km에다가 달의 무게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이죠. 운석이나 소행성도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관계자는 미확인 물체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있고 현재 지구로 하강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속력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절대로 자연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온 전화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 회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를 받죠. 나사에서는 계속해서 미확인 물체를 관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우주기구, 러시아 연방우주국, 중국 국가항천국, 유럽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인도 우주연구기구,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캐나다 우주국, 이스라엘 우주국에서도 미확인 물체를 탐지하고 비상대응이 돌입합니다. 각 나라마다 짜여진 플랜에 맞게 말이죠.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밀리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JTBC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 최초로 언론 보도랍니다. 세계 최초로 미확인 물체에 대한 언론 보도였죠. 허나 5분 만에 방송이 끊기게 됩니다. 미확인 물체는 지구의 정지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에서는 미확인 물체가 정지 궤도에서 속도를 급격하게 하강한 것을 보고 다른 나라의 우주기구와 공조를 요청합니다. 이어 나사에서는 미확인 물체가 인공적인 물체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외계 문명이 접촉했다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총회가 개최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총회가 개최되고 대한민국에서 JTBC가 미확인 물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했다는 말이 나오자 이 사실이 대중에게 전파되면 치안이 안 좋아지고 국민들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한 각국은 보도 관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의 외계생명체와의 통신을 위한 규약에 따라 적절한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신호나 흔적에도 대응하지 말 것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은 이번 회의에서 협약된 메시지를 준비하죠. 유엔 가입국 193개국의 보도관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의 각국 대사들이 유엔 본부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돌고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앞다투어 유엔이 이례적인 비밀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한편 언론과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접근 중이라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곧이어 이 이야기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미확인 물체를 인터넷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유엔 긴급총회에서 협약된 발신용 메시지를 우주선을 향해 일제히 전송합니다. 영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독일어, 한국어였습니다. 우주선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나 지구의 통신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메시지 대신 가장 보편적인 언어, 즉 연속적인 소수로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해 접촉을 시도하나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국은 암호화된 언어나 이진법을 이용하여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우리는 이제껏 다른 동물들을 상대로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종과도 완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진화한 종과 대화를 한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우주학회와 왕립학회가 보도관제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제한적으로 보도관제를 철회를 합니다. 허나 미국의 항공우주학회 관계자들은 항성 간의 이동이 가능한 자들이 우호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태양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선은 정지 궤도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빛도 움직임도 없이 우주 공간에 가만히 머물러 있자 각국의 군사 전문가와 우주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은 범인류적인
연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생각인 것이죠.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데프콘 3단계로 사냥 조치합니다. 이 소식은 곧이어 언론에 퍼지게 되었고 미국 50개 주에서 사재기 현상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제히 전투준비태세를 사냥 조치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1983년 아웅산 뉴욕 폭탄 테러 사건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 3이 발령됩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작전권이 이양되고 전군의 출타가 금지됩니다. 또한 영내의 모든 물자를 적재, 방치, 파기품으로 분류하며 당장이라도 막사를 뺄 준비를 하고서 대기합니다. 유엔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발의안에 따라 준비하고 있던 성명문을 유엔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동시에 송출합니다. Let us push ahead with a surge in diplomacy today and the leap in conflict prevention for tomorrow. Excellencies, fourth, climate change puts our hopes in jeopardy. Last year was the hottest ever. And the past decade has been the hottest on record. Average global temperature keeps climbing, glaciers are receding, and permafrost is declining. Millions of people and trillions of assets are at risk from rising seas and other climate disruptions. And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has quadrupled since 1970. The United States, followed by China, Indi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have experienced the most disaster since 95. 유엔 성명문이 끝나자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모두 긴급 속보를 편성합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시작됐다는 의미인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공권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긴급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공위성이 작동을 멈춥니다. 그 결과 TV, 인터넷, GPS, 전화 등 인공위성이 필요로 한 모든 제품들이 사용 불가 상태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GPS가 필요한 각군의 자동화 시스템은 무력화되었고 전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각국의 군사기관들은 외계 생명체들이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광학 및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선을 관측한 나사가 우주선에 대한 정보를 이스트윙 지하 벙커로 전송합니다. 우주선에서 22조각의 조그마한 우주선이 나와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우주선도 모두 직경 25km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국의 상류층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지하 벙커로 대피를 합니다. 인류가 만들었던 중요 문화 유산들도 지하 벙커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22개의 외계 우주선들이 6대륙 주요 도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루살렘, 메카, 두바이, 뉴델리, 방콕, 베이징, 상하이, 서울, 도쿄, LA, 뉴욕, 멕시코시티, 리우데자네이루, 시드니, 요하네스버그, 카이로. 마치 미리 정보를 안 것처럼 각 주요 도시에 우주선을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미국이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데프콘 2단계로 상향합니다. 대한민국도 서울 상공에 외계 우주선이 나타나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판단 아래 데프콘 2단계로 상향 조치합니다. 동원 지정된 예비군이 소집되며 부대 편제 인원이 100%로 충원됩니다. 그리고 전군에 탄약이 지급됩니다. 항성 간 이동의 수준까지 지난 외계인이라면 악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에서 지능은 포식자의 특징입니다.
포식동물은 먹이보다 한 수 앞서야 하기 때문에 영리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표범, 돌고래,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영리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과학과 기술이 가장 진보한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에 독일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꼭 도덕적 습성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충격과 공황에 휩싸이는 동안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말입니다. 한편 22개의 거대 우주선은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 및 군사시설 상공에서 가만히 채공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최초로 거대 우주선에 대한 반응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영공으로 들어온 적기를 발견했을 시 확인을 위하여 전투기를 보낸다는 일반적인 규약에 따라 마하 1.6의 속도로 날아다니며 M60의 발칸 20mm와 ARM-120D 램을 가지고 있는 F-35 라이트닝 4대가 출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구에 대한 확실한 적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각국의 도심은 쑥대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세계 공군기지에서 최정예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 그 수만 51,908대. 이때까지 인류가 생산한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전세계에서 전시상태 및 계엄령이 선포되고 공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모두 명령대기 상태로 전시상태의 모습을 갖춰나갑니다. 거대 우주선에서 나온 외계 전투기들과 첫 공대공 교전이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된 지 5분도 안 돼서 각국의 전투기들은 전멸합니다. 외계인들의 전투기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속의 2배가 넘는 속도의 무기를 발사해봐야 우주를 누비며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깨뜨리는 추진 기술을 갖춘 외계의 기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인류가 만든 미사일을 발사해봤자 외계 전투기들은 그 미사일을 비웃듯이 피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외계 전투기들은 공군기지로 편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강력한 미국의 F-22 랩터도 외계 전투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격추됩니다.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부대입니다. 2009년 이란 핵 프로그램에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바이러스로 손상시켰던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외계 우주선의 통신 해독을 시도함과 동시에 방송 접시 안테나를 부착한 장갑차들이 우주선을 향해 방해 전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이 사실은 각국의 정보부에 들어갔고 전세계가 동시에 방해 전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방해 전파가 쏟아지다 보니 인류가 보낸 방해 전파가 혼선해지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합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발견한 물리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계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전파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방해 전파는 그저 시시한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했죠. 5만 대가 넘는 공군기를 무력화시킨 외계인들은 거대 로봇들을 육지에 상륙시킵니다. 그리고 각국의 육해군과 교전을 시작하죠. 한편 미군은 기밀무기 프로그램에서 프로토타입인 무기들을 가동시켜 외계인들에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두 괴멸됩니다. 레일건 등 미래에 사용될 무기가 이용되었지만 거대 로봇 3대에게만 피해를 입히고 미군은 전멸합니다. 하지만 이 피해도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설령 외계인을 상대할 무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량 생산하지 않는 이상은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의 국방부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전세계 각국의 도심들이 외계인의 전투기와 거대 로봇에 의해 파괴됩니다. 방위기구들은 수십억 달러 자산의 무용함을 깨닫게 되죠. 삽시간에 세상 모든 정부와 군대의 주요 전투부대들은 제거되었고 전력망까지 제거됩니다. 그렇게 지구 전체의 주요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기반시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핵무기, 지구에서 발명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재 2만 대가 넘는 핵무기가 항시 대기 중입니다. 인류를 두 번이나 전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는데 이 핵폭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우주선 바로 위에 핵폭탄을 투하해서 우주선이 피해를 입되 지구는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SMBL에서 발사가 되죠. 잠수함은 위치가 발각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재빨리 잠수할 수가 있죠. 결국 대서양 깊은 곳에서 떠오른 잠수함이 해치를 열고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히로시마 폭발의 250배 규모인 3.5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이 우주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인류가 두 번이나 전멸시킨 무기가 인류의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우주를 여행하려면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외계인이 거주하는 항성계에서 태양계까지 오는 기술이 있다면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 우주 에너지란 미세한 우주진에 부딪히며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선에 전달됩니다. 그 에너지는 인류가 만든 핵무기보다도 몇 배는 더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장치가 있다면 핵공격에도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인류는 성과도 없이 반경 6.5km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살아있던 사람도 건물도요. 지하 벙커 안에서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마지막 군 병력과 시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외계인들을 공격하는 대신에 도심에서 벗어나 최대한 흩어져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죠. 그렇게 각국의 군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총과 군장, 3일치 식량을 가진 채 시민들이 인솔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다시 만날 것을 결의하고 잠정 해산합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인재 혹은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셈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만 앞서 말한 세 개의 재해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조대는 절대로 오지 않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주거지를 떠나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동을 완료합니다. 도시 외곽 지역으로, 오지로 말이죠. 한 가지 다행이라면 외계인의 존재가 너무 강렬해서 약탈자나 폭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두가 전부 약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의 달콤함 때문에 자연에서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난민, 그 이하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존은 각자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인들과 비위성통신 무전기로 흘러나오는 긴급방송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긴급방송에서 반복하는 것처럼 점차 뭉쳐다니며 소규모 그룹을 끼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협동심과 사회성이 좋은 동물입니다. 그 본능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하철 터널, 하수관, 동굴 등 평소에는 꺼려했고 더러워했던 장소가 이제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쫓는 외계인에 피해 빛을 등지기 시작했죠. 외계인에 피해서 아마존으로 숨어들었던 브라질군과 상파울로 시민 집단에 의해 외계인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약탈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 문명을 파괴할 목적이라면 지구 자체를 폭파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아마도 지구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인 물일까요? 물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화성에서도 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물 때문에 항성 간 이동을 할 정도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성 있는 광물 때문일까요? 광물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소행성에서 지금껏 지구에서 발굴한 것보다 더 많은 금과 철, 은, 알루미늄, 아연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으려면 아직도 지구 밖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엽록소와 단백질, 다시 말해서 식물과 동물입니다. 외계인들은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요소를 가지러 온 것이죠. 지구의 생태계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구의 생명이 개발해야 할 천연자원인 것이죠. 해산 명령을 받은 군인들의 존재가 피난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사법부를 담당하는 존재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기 시작합니다. 워키토키, 낡은 전신선, 광섬유 케이블,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무너진 통신시설을 복구하며 흩어진 생존자 집단을 한 곳으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항운동의 구심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렇게 의식주에 대한 위협으로 흔들린 생존자들이 남아있는 조국의 흔적에서 용기를 찾을 것이며 공동체의 의식을 잊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물이나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죠.
정신적인 각오가 중요하고 생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존자 집단은 이번 겨울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였던 문명인들은 이제 외계인들과 짐승들을 항시 경계해야 하며 다시 사냥과 채집 등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간단한 일도 굉장히 힘들어질 테고 날이 저물면 완전히 녹초가 되겠지만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다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추위와도 싸워야 하며 외계인과 짐승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날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문명 이전의 생활을 몸에 익힌 사람들은 이제 저항의 씨앗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저항군이 되어서 군인들을 주축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구식적인 게릴라 전술로 그들에게 처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외계인들의 기술에 직접적으로 침투를 해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날려봤자 자국 하나 남지 않으니 보호장치 안에서 충격을 입혀야 합니다. 그들에게 맞서는 방법은 역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원전 아시리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게릴라 전술과 소규모 폭발은 기술적으로 열등한 병력이 동등한 싸움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작은 타격이 한 번의 큰 타격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의병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트콩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의 단순한 법칙은 꾸준한 작은 공격이 전쟁을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시킨 공격에서 얻은 그들의 무기나 물체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 그들 물체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알아내게 됩니다. 우주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외계 박테리아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침입종의 기생균은 토종 개체를 몰살시키는 경향이 더 큽니다. 신대륙 발견 당시에 유럽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시켰던 것은 머스킷총이나 대포가 아닌 천연두였습니다. 허나 그런 식의 피해는 지구에 전무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단순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의 침입자들이 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략군은 단순한 기계인 것입니다. 항성 간의 이동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우주선 탑승자에게는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주를 여행하는 것은 생물이 아닌 기계를 보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도 태양계 행성 탐사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구에서 수확하는 유기물은 자원이 아닌 연료로서 가공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반환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침공한 그들의 물체가 모두 기계라면 게릴라 전술 방식으로 전쟁을 이어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5천년 동안 무수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전략, 전술, 교리를 개발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써먹을 때가 온 겁니다. 때론 가장 구식적인 방법이 최첨단 기기를 이길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역사가 그랬거든요. 미국이 자국의 해병대와 수색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탐사선에게 공격을 줍니다. 그 피해는 쌓이고 쌓여서 큰 피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할 수 없으니 내부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공격 방법은 곧이어 다른 나라 정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 모든 인류가 합심해서 외계인에게 끝없는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합심할 수 있는 국가적 연합체를 만듭니다. UED라는 이름의 연합체였죠. 2018년 10월부터 공격을 감행한 외계인들의 모선이 2020년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미 인류의 95%가 절멸한 상태였죠. 하지만 외계인들의 피해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탐사선이 총 452대가 완파되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2년 만에 우주선은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류가 탄생하여 수만 년간 발전시켰던 문명을 파괴하고는 말이죠. 외계인의 참모정 하나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다른 행성으로 옮겨 탐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소련은 1989년 1만 5천명의 병력을 잃은 뒤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끝냈습니다. 침략군의 3%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대칭전에서 승리하는 데는 대량 사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지구는 다시 복구가 시작됩니다. UED를 중심으로 말이죠. UED는 외계인들로부터 노획한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옛 인류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겠죠.